상품권 3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 봐요. 아, 돈 오신 분은 못 품고 있구만. 그래요? 네, 끌어줄게요. 차장님, 상품권 3만 원. 아, 됐어요. 신문 보세요. 됐어요. 네? 너 우리 언니 달고 다니면서 그 집 그만하라고 했지? 진주가 따라하는데 어떡해? 에? 너 자꾸 진주 할래? 우리 언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진주야? 에? 하지 마. 어진이가 진주 그러는 거 나 좋아. 난 싫어. 어? 고기 냄새다. 어? 같이 가. 어. 아, 조심 좀 해. 어진아 같이 가. 빨리 와. 어? 차 돌리자. 숫자가 필요구만. 가기. 애기야. 야. 너 왜 학교 안 갔어? 방학했잖아. 방학했어. 대학생도 아닌데 무슨 왜 방학을 하고 온 날에? 삼촌, 대학 다녀봤어? 뭐? 대학도 안 다녀봤으면서 방학하고 온 날인 건 어떻게 알아? 아니, 너는 네가 삼촌 안 닮아갖고 똑똑해서 쓰겄다. 야. 고기 안 먹어? 가자! 난 말이야, 여진이랑 진주 누나 분명하게 사귀는 것 같아. 미친놈. 아. 이거 또 오라기 자식. 아니, 어째서 나만 갖고 껴? 어쩐 일로 니들이 안주거리를 다 살아나왔냐? 주방 아줌마 다른 데로 날랐다. 너? 과부청에서 10만 원 더 준다고 했단다. 난 어디서 더 준다고 오라는데 없는가 몰라. 내가 똥처리 너 스카우트 하겠다는데 생길 때까지만 사는 게 소원이다. 누나는 똥처리 좀 하지 마시오. 그리고 그만 좀 먹으라오. 알았다, 똥처리야. 또 똥처리. 어, 왜? 알았어, 내 5분 내로 달려갈게. 어딘데 5분 내로 달려가냐? 세차장! 아, 왜 돼지게 덥냐? 아유. 야, 5분 내에 달려간다면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? 아, 이놈의 스쿠터가 또 말썽이야. 아, 새벽에 미친놈 차에 받칠 뻔해서 그런가? 시동도 안 걸린다? 누나, 야, 이제 묻어줘야 돼. 30만 원에 사가지고 3년을 부려먹었으면 사람으로 따지면 내일 모레 허는 것이라고. 어? 이제 곱게 보내줘야지. 이게 풀렸네. 야, 괜히 더 망가뜨리지 말고 너 저리 가. 아, 나가. 어? 왜 이러냐? 야! 그냥 피켜야겠지! 아, 모든 그냥 만지기만 하면 멀쩡하던 것도 고물되게 만드는 놈이. 야, 안 되겠다. 똥차리 너 이거 스쿠터 하기 앞에서 갖다 놔. 이거 진짜. 너 떠나가는 거야! 왜 날 따라와! 어, 죽겠다. 날 싸우지 말라고! 어? 어, 왜 이제 와? 스쿠터가 퍼졌어. 어! 오늘 아주 그냥 돈방석이 앉는구만. 바꾼 예비군 소식 가고 갑자기 차들이 밀려들어서 정신없어 죽겠다. 야, 빨리 저쪽부터 좀 해. 알았어. 형! 나 샤워 좀 할게. 야! 너 여기 무슨 목욕탕이냐? 왜 여기 와서 샤워를 해? 아, 어진이 자식 수세 많이 나온다고 집에 샤워 못하게 하는데 어떡해. 아, 나 참... 젠진아! 물 좀 뿌려봐라, 어? 아, 또 오라 이 자식. 아, 친구라는 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 보라지. 아, 좀, 어? 아, 저리 안 가? 아, 샤워도 하고 빨래 좀 하자. 아, 진짜! 아, 좀 여기 좀 뿌려봐. 야! 아!
오션. 야, 머리. 자, 여기. 아, 눈. 야, 나 살면서 막간 인간 여러 봤지만 저렇게 완전히 막간 놈은 보다 처음이다. 달리 꼴통이겠어요. 야, 아씨, 깨지 좀 해주던데. 어딨어? 죄송합니다, 실장님. 어제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이 술이 좀 과한 바람에. 아, 제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는데 이게... 수술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답니다. 생명에는요? 의사 말로는 목숨은 건질 것 같다고 하는데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,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실 거 없습니다. 예?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. 사고 원인 조사해서 원인 제공자한테는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세요. 집이 어디예요? 마중 나온 사람 없으면 내 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는데. 아니, 나 아무한테나 추궁덕대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윤서야? 윤서야? 아, 이름이 윤서인가 봐요?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? 그동안 관리도 안 받고 그런 거니? 얼굴 푸석한 거 봐. 오랜만에 엄마 봤는데 포옹도 안 할 거야? 형! 요즘은 덜 바쁘냐? 네, 그렇죠 뭐. 김 기사 보내지 뭐하러 마중나 그러냐? 방송하게. 1년 만에 귀국하는데 어떻게 마중은 안 나와요? 넌 그러고 사는 거 지겹지도 않냐? 아버지 앞에서만 딸랑거리며 살아도 되잖냐고.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 너도 질릴 때가 됐는데. 참을성 하나 인정한다. 아유, 이걸 어쩔 거야, 어쩔 거냐고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래. 아니 미친 게 뛰어오다 이걸 다 엎었잖아. 어? 아 미쳤으면 곱게 집안 하나 처박혀 있을 거지. 아 왜 동네를 돌아다니고 난리야. 아줌마 정말 다 했어? 미치긴 누가 미쳐? 아 누구긴 누구야? 네 언니지. 누가 미쳤어? 누가? 아줌마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. 애 같아서 그렇지. 진중도가 미치 뭐가 미쳐?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어. 어? 아 동네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. 어? 진주 이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. 우리 언니가 어디가 미쳤어? 우리 언니가 어디가 미쳤어? 너 가만히 있어. 아줌마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말 곧단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. 아 그럼 어떡해. 이 미친년 때문에 오늘 장사 다 망친걸. 아줌마! 아유 진짜. 아유 진짜 매수가 없네. 봐봐. 아니 왜 이래. 아유 어디 쳐 이게. 나진주야. 아? 뛰어다니지 마. 옆도 보고 앞도 보고 잘 보면서 뭐 있으면 피해다니고 그러라니까. 진주가 부딪힌 거 아니야. 그 아줌마가 세탁소 아줌마랑 얘기하다고 부딪힌 거야. 그런 거야? 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. 야야 그 아줌마 기세 그런 말을 틈이나 있었겠냐? 진주나. 응? 나 미친년이야? 나진주! 나진주 미친 거 아니라고 내가 골백번도 더 말했지! 진주는 왜 같은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냐? 우리 진주 착해서 어린애 같은 거야. 알았지? 진주는 착해서 어린애 같은 거야? 착하다.
우리 진주. 착한 진주 꽃팔러 가요 하는 거야. 그래, 우리 진주 꽃팔러 가자.